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미국에서 발표된 한국 작가가 쓴 영어로 된 그림 동화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화책 제목은 The Ocean Calls 해녀 Mermaid Story라는 책입니다. 책인데요. 2020년에 발표되었고 한국 작가 티나 조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에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 해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주 해녀 이야기를 영어로 썼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보는 느낌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영어로 읽는 아이들도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이야기를 영어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싶은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쓴 그림책이지만 사실은 어른이 읽어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네, 책 표지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보시면은 The Ocean Calls A 해녀 Mermaid Sto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나 조라는 작가인데요.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을 많이 썼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림은 제스 엑스 스노우라는 중국 사람인데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했고 영화 제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무래도 아시안 작가가 그래서 그런지 느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이런 느낌 같은 것을 딱 봤을 때 이질감이 느끼지 않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내용은 상상할 수 있지요. 아이가 이제 할머니 따라서 꿈이 해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주인공 이름은 다연이고요. 다연이는 할머니처럼 해녀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예전에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제 좀 두렵죠. 저는 이 부분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굉장히 익숙한데 그리고 이 그림 선 같은 게 옷이지만 그냥 표현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 물결을 표현한 듯한 자연스러운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요. 할머니가 전복죽을 끓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전복 같은 경우는 이 제주도에서 해녀가 생기게 된 이유가 사실 예전에는 다 남자들이 이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불려나가면서 해녀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해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마부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복은 임금님께 바쳐야 되고 그래서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남자가 하던 일을 여자들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전복은 아주 귀한 건데 할머니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손녀딸에게 전복죽을 끓여주는 것. 여기에서부터 벌써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옷을 입고 쭉 나가지요. 그림도 너무 아름다워요. 잘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제가 감동받은 그림이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목 The Ocean Calls 바다가 부르고 해녀 이야기 그림자가 인어공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그림 하나가 주제를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써 있는 이 노래 이게 노래인가 봐요. 해녀들이 부르는 노래 I eat wine instead of rice Take the waves as my home 나는 쌀 대신에 바람을 먹는다 파도를 나의 집 삼아서 이제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할머니하고 둘이 가고 있어. 이게 나중에 진짜 다연이의 노래가 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쭉 가서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두려우니까 일들이 많이 있지요. 두렵고 할머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그림도 있고 이제 혼자 이것저것 잡으면서 노는 게 나오지요. 점프도 하고 수영을 깊게 하고 싶지만 두려워요. 나와서 이렇게 보고 조개도 이렇게 불가사리도 잡아서 할머니 보여드리고 칭찬하지요. 아주 보기 아름답습니다. 다연이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다연이가 할머니에게 물어봐요. 할머니 내가 바다에 들어가서 숨을 쉴 수 없으면 어떡하지요? 상어가 오면 어떡하지요? 그런데 상어가 왔는데 내가 만약에 도망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지 Can't you hear what the waves are saying? They are calling to us to come home. 다연아 이런 말이게 노래니까 파도가 찰싹찰싹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르고 있어.
저는 이 노래가 이제 그 앞서 했던 이 이야기, 쌀 대신에 바람을 먹고 사는, 그래서 파도를 집삼아서, 그러니까 파도가 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그냥 부르는 노동요 같은 노래지만 사실은 이 안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쭉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이야기니까 이 와중에 이제 할머니와 같이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본인이 처음 바다에 가는 거니까 이제 좀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죠. 근데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되고, 항상 끈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해녀들이 실제로 여기서 그 혼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가면서 표현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동화 자체는 읽기 어렵지 않고 짧지만 저는 이 그림을 하나하나 보는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그림 작가와 이 이야기 작가의 협업이 아주 잘 이루어진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큰 고래들이 나타나서 상어죠. 달핀이네, 돌고래. 굉장히 무섭죠. 이걸 어떻게 탈출하는가. 얼마나 다현이가 두렵겠어요. 근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 여기를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올라가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를 도움을 받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 전체를 얘기해주는 감동적인 게,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할머니들. 다현이가 수확한 건 이 조그만 소라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지요. 제주라고 써 있어서 이거를 저는 그 미국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제 우리 한글로 제주라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제주 해녀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알려지는데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처음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뒷부분에 해녀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고영자 씨 당시에, 그러니까 79세 되신 분 쭉 써 있고, 춘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87세. 평균 나이가 50세부터 80세가 넘는다 하니까 70세. 그런데 여기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이 그 해녀들이 물질할 때 하는 이 세 가지 룰이에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항상 같이 한다. 그룹으로 한다. 그 다음에 물질을 하는 동안에 항상 서로의 안전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수확 금지 계절과 수확 금지 존을 그러니까 다이빙하면 안 되는 존을 존중한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생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고, 이거는 같이 한다는 거는 혼자 나가서 많이 따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같이 이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현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 그 어른이 되는 그 장면에 아까 노래 불렀던 것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연 우리 다현이가 해녀가 됐을까? She smiled for the first time. She felt at home in the sea. 처음으로 바다가 자기 집처럼 느껴졌다. Like a mermaid, like a true 해녀. 이제 다현이가 아직 어리지만 진짜 밖에 나가 바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진짜 이제 나갈 수 있는 어른이 된 거죠. 저는 이걸 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동화가 아이들만 읽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읽어도 좋다고 했던 이유는, 이 동화는 다현이가 해녀로 성장해 나가는 성장 동화입니다. 그렇지만 다현이와 할머니와 또 다른 해녀 할머니들의 어떤 연대 의식이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일반 우리들 세계에도 확장을 시켜본다면 적용이 될 수 있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나와서 세상에 산 할머니와 다른 해녀 할머니들, 또 그것을 잘 이끌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성장해 나가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내가 뭘 얻어서 먹고 사는 그냥 써버리고 없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사회라는 것을 이 책이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사서 읽어보시고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